귀신이 들린 거야. 그렇게 계속해서 속박하다 보니까 이게 병원으로까지 가게 됐어. 방송이고 얼굴 나가고 우리 사실이 찍는 거 오픈한다 해도 내가 지금 살고 싶어서 온 거거든. 안녕하세요. 몸이 많이 아파요? 응? 목도 안 좋고 그래. 어깨가 아프고. 근데 뭐가 보여? 네. 응? 근데 이게 신인지 헛것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 응. 근데 어디서 이게 저기 물어보니까 응? 신이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응. 내가 이걸 안 해서 이런 우리 같은 무당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고 매일같이 생각하고 매가지 생각하다 보니까 꿈으로 성몽도 받고, 맞죠? 응. 술이 웬 수다? 본인은 안 먹는데, 술을 이렇게 너무 많이 줘, 이시 가정에. 아버지. 응.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일 먼저 들어서서 술이 웬 수다? 살아 생존해서도 술이고, 죽어서도 술이고. 그렇다 보니까 정인씨가 아버지가 한 번씩 오면은 어질어질하다. 응. 얼른 터질 것 같고. 와요. 눈도 침침하고 어떨 때는. 그래서 각종 병원에 가서 각종 약은 다 먹어봐도 안 풀리고 안 아프지. 이 아픈 거는 참겠는데 먹어도 안 낫었으니까. 그게 정희 씨는 답답하고 환장을 노리신 거야. 어디다 물어보니까 제자를 안 해서 그렇다 하고 우리한테 신을 안 받아서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하고. 맞아요. 이 씨 가정에는 신의 가물이 있기는 해요. 현재 정희 씨도 우리 같은 가물기에 신을 받아야 하는 사주도 맞기는 해요. 근데 신은 아무나 받나? 아니죠. 신이 오늘 왔다 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 닦은 게 있고 공을 이렇게 들인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다 보니까 정희 씨한테는 이렇게 윗대의 이시 가정에 많이 공을 들이고 물 떠놓고 칠성당에 물 떠놓고 많이 빌던 할머니가 계셔요. 실제. 그럼 뭐 했던 할머니? 그래 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정희 씨 몸을 통해서 이렇게 혈이 우리처럼 열려있다 보니까 아직 신을 알거나 어떤 조상이 왕래를 하든 이 흔적들을 갈래를 잡거나 하진 않았단 말이야. 정희 씨가 맞죠? 이야기만 계속 듣는단 말이야.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희 씨가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마음으로 품기 시작하고 마음으로 품다 보니까 입으로 뱉어.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영가들을 생각하기 시작해. 정희 씨가 스스로 이제 궁금하기 시작해버린 거야. 귀신을. 그게 궁금하고 알려고 하고 캐내려고 안 보이는 것도 보인다. 어떨 때는 뭐 꿈을 하나 두고도 맨날 미칠 생각을 하고 인터넷을 뒤지기도 시작하고 맞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앉아있는 거야. 영가가. 왜 정희 씨가 하자는 대로 하니까 너무 재밌거든. 그리고 친정에 그러니까 이 씨 엄마 정희 씨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배시 가정에서도 젊은 천충자 남자 한 분 들어와. 삼촌인지 어쨌는지. 맞아요? 삼촌자가 하나 들어와고 내 사랑이라고 널 탁 차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그걸 느껴요. 그 기적 같은 거를. 내 사랑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이렇게 같이 있다고. 정희 씨랑. 그러니까 밤이면 밤마다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를 만나도 안 돼. 그리고 만날까봐 겁도 나.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정희 씨가 처음부터 이렇게 살이 찌거나 그러진 않았단 말이야. 근데 계속 살을 찌우는 거야. 너는 나만 해야 되거든. 너는 나만 해야 되고 그런 음기로 가득 차게 만드는 거야 정희 씨한테. 그렇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그게 음침하다는 걸 알 거야 내 스스로. 자꾸 밝은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것도 겁나고 어느 순간 내가 자신이 이상하다는 걸 알고 바뀌어야 되는 것도 알면서도 어느 순간 발목이 잡혀서 여기서 헤쳐나가기가 너무 힘이 드는 거야. 맞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다. 정희 씨가 뭐 3년 4년 전부터 신이라고 이런 걸 신인지 뭔지 이걸 어떻게 알고 가야 되는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작년부터는 다 필요 없고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맞아. 어떤 이 마음의 교류를 하고 싶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잘 오셨어. 그래서 제일 지금 힘든 게 뭔데? 문자리랑 사과. 응? 문자리랑. 그 내가 그랬잖아. 아까 할머니도 보이고 누구도 보이고 어떤 뭐 기적 같은 형상도 보이고 하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잘 모르다 보니까 꿈만 꾸면 내가 꿈자리가 사나우니까 내 몸이 이렇는지 요즘에 생기는 일들이 이렇게 일들이 꼬이는 건지 하고 꿈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현실하고 꿈하고 이렇게 어. 그러니까 눈은 뜨는데 이렇게 성장처럼 귀신이 옆에서 웃고 있고 침대 위 그래가지고 다시 눈 감으면 눈 뜨게 하려고 막 그게 정희씨가 지금 현재만 그런 게 아니라 벌써 17살부터 이 영안이 열렸어.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순간적인 형태를 보거나 순간적인 그 영가를 봐. 그러니까 그게 어느 순간 처음에는 우리 같은 제자가 했잖아요, 사주가. 그렇다 보니까 신에서 주는 영역들이 사실은 많았어. 근데 이걸 이시 가정에서 부모님이나 윗대, 그러니까 주위에서 알아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걸 알아주고 그걸 길을 열어줬었어야 되는데 묻어두고 덮어두고 넌 병이야, 아파서 그래. 그런 건 없어. 귀신이 들린 거야. 그렇게 계속해서 속박하다 보니까 이게 병원까지 가게 됐어. 그렇다 보니까 그냥 약을 먹어. 신에서는 버려주겠지. 그 것이 아닌데, 다만 우리처럼 무당을 굳이 하라고 하지 않아도 어떤 신명이 뭘 하자고 이렇게 정희씨한테 이렇게 눈을 보여주게끔 하거나 안 그러면 주위에 이런 일이 생기게끔 하거나 몸을 아프게 하거나 그 이유만 알아서라도 괜찮아질 수 있는데 단지 현실화해서 인간적인 이렇게 정신병이라고 판단을 내어져 버리고 병을 넣었단 말이야. 그죠? 본인 스스로도 가게 되고. 고아원에서 자랐단 말이야. 그래서 고아원 원장님한테 맞아서 그거 가출을 했는데 왜 가출했냐고 대답을 하니까 정신병 치고였었거든. 그때부터 6학년 때부터 살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운하고 약을 먹고 있는 그때 그 기운하고 어느 순간에 이렇게 혼미한 상태에서는 더 잘 보이게 됐어. 우리 정희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7, 18부터 그때는 신이 문은 열려 있었어요. 그렇다 해서 다 무당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이 영안도 열리고 영적인 것도 열리고 어떨 때는 때로는 이상한 소리도 들리기도 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이런 오감들이 다 열려버렸어. 제자로서의 어떤 느낌이란가 예감이라든가. 근데 이게 조상과 어떤 이 배시 집안도 있겠죠. 외가집 조상과 이시집 조상과 그리고 한번 물어보자. 누가 이렇게 자살을 했어? 우리 집 지금 전부 다 자살이에요. 다 자살했어? 네. 왜냐면 정의 시간에 딱 죽고 싶거든. 지금 죽고 싶어. 그래서 여기 올 때는 사실은 방송이고 얼굴 나가고 우리 사실 이 찍는 거 오픈한다 해도 내가 지금 살고 싶어서 온 거거든. 맞잖아? 지금 왜냐면 조상도 그렇고 이런 조상도 조상이지만 허튼 기부터 시작해갖고 작기라고 해요. 자꾸 정의 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정의 시한테 죽자고 해. 그럼 목을 매서 죽어볼까? 약을 먹어서 죽어볼까? 내가 손을 꺼서 주워볼까? 뭔가 끔찍 생각 다 하고 있다. 때로는 차에 들어볼까? 차에. 그래서 이시 가정에서는 그렇다. 아가 그거 아니라고. 지금 몸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영가들 때문에 그런 거니 정신 차리고 조금이라도 알고 가고 정리를 해서 가면 된다고. 그래서 오늘날에 이런 방송도 방송이지만 정희 씨가 우리 새끼 한번 살려보자고 이시 집에서 정희 씨를 이렇게 지키는 신도 있을 거 아니야. 몰라주지만 저 뒤에 지금은 현재에서는 조상 가물도 많고 지금 한마디로 빙의기도 많고 하긴 해요. 근데 첫 번째 정신적인 어떤 문제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이런 영적인 문제보다는 정희 씨는 대화 그리고 내 마음을 좀 알아주는 곳을 찾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온 거야. 이런 영적인 부분도 영적인 부분이지만 정희 씨의 지금 일반 생활하는 거 조금 고쳤으면 해. 내 스스로 굉장히 변할 수 있는 거거든. 왜냐면 깨어나 정희 씨가. 그 귀신 핑계 계속 대고 있다고. 근데 때로는 몸이 아파서 딱 싫고 안 아픈 사람도 그런 생각 하면 다 아프다. 맞잖아. 정희 씨도 그 인정하지? 옷도 자주 빨고 지금 내도 씻는 것도 자주 씻고 스스로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나아버린 거야 모든 거를. 가나버리니까 귀신도 신도 지금 요동을 치는 거야. 뭔가 바뀌려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도와줄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고 그리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거지. 똑같아 인간하고. 그래서 첫 번째는 정희 씨가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것 같아. 누군가 대화할 상태도 지금 필요한 것 같고. 맞죠? 왜? 사람들하고 대화하기 지금 겁나거든. 지금 정희 씨는 그게 친구도 돼도 다 아무도 못 믿거든 지금. 이렇게 자라오면서 환경 안에서 주위에서 나를 못 믿게 만들었다.
굉장히 큰 충격. 무슨 말인가 알죠? 여자로서 이렇게 큰 충격을 한번 남자한테 어떤 단계 있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시작인 것 같아, 정희 씨가. 정신도 놓기 시작하고 내 모든 걸 내 자신을 놓아버린 것 같아. 그렇다 보니까 아무도 믿기 싫은 거야. 맞죠? 아주 비슷한 처지인 귀신들이 오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빙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오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쌓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안 보이던 것도 보이기 시작하고 조금 보였던 게 세월이 가면서 이만큼 보이기 시작하고 정희 씨가 첫 번째는 바뀌어야지만 이 모든 걸 그 다음 또 행할 수 있는 거잖아. 1단계가 있어야 2단계가 있고 3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첫 번째 1단계는 정희 씨가 첫 번째 그 마음도 내려놓고 좀 뭔가 바뀌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 나쁜 놈들은 그 다음들이 나쁘지 정희 씨가 나쁜 게 아니잖아. 그잖아. 그러면 정희 씨는 변해야 되잖아.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 하면.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좀 마음 좀 편해졌어요? 그래서 뭐든지 1번부터 시작을 해보자. 정희 씨 나 좀 봐. 내가 변화해보자고. 그러면 분명히 도와줄 분도 생길 거예요. 분명히 도울 수 있는 방향이 생길 거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올 거예요. 알았죠? 힘낼 수 있죠? 파이팅! 파이팅!